여러분 안녕하세요. 댄스윗 메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세뇨리타에서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밀면서 손목을 안쪽으로 돌려서 찔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유의하시고 오른팔이 어깨를 향해서 바로 올 수 있게 쭉 그때 골반을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바닥과 팔꿈치가 만날 수 있게 네, 일렬로 앞으로 나란히처럼 해주시고 한번 바꿀 때 골반 업! 한 상태에서 내렸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손이 이동하면서 업! 이대로 웨이브 웨이브 팔을 돌리는 동작을 하실 때 팔꿈치의 중심에 축이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면서 그대로 팔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왼팔은 앞에서 뒤로 얼굴을 감싸듯이 가서 뒤로 보내주시고 오른팔은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 자리에서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뒷모습에서 보시면 뒤에서 앞으로 올 수 있게 연결해서 동작을 보면 돌린 상태에서 바꿔주시고 오른팔, 왼팔 점프 한 다음에 왼쪽 팔꿈치를 찍고 오른 다리가 찍음과 동시에 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찍고 보내주시고 왼발 스텝이 올 때 팔 한번 뒤로 뒤로 스윙 오른발 스텝을 할 때 오른 골반을 쭉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왼발 한번 제자리에 스텝 돌아오면서 오른발 스텝 반대로 왼발 스텝 할 때 왼 골반 쭉 밀어주시고 손은 얼굴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이 오른발 오른손 와주시고 킵해 주신 다음에 시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왼팔이 이 모양을 만들어주시면서 밀어주세요. 그럴 때 골반도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스텝이 오게 됩니다. 동작을 할 때 발이 바뀔 텐데요. 여기서 다리가 갈 때 골반을 먼저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체스트 그 다음에 왼발을 찍으면서 반대로 골반, 체스트. 여기서도 골반, 체스트, 골반, 체스트. 그래서 앞으로 밀고 업, 뒤로 당기면서 다운. 상태에서 손이 처음에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 약간 투우사처럼 유지해 주시고 머리를 쓰다마 주면 됩니다. 같이 해보면 하나, 발이 스텝이 바뀌고 줄, 스텝, 스텝. 네, 이렇게 세뇨리타의 안무 튜토리얼 영상이 마쳐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 클래스 영상에서 가장 발 상태가 안 좋았을 때여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 영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작년에 가장 인기가 많았어서 한번 우선순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함께했던 어스틴 쌤의 파트 부분과 커플 부분은 제외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힘을 써서 어스틴 쌤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많이 연습들 해주시고 즐겁게 춤춰주세요. 감사합니다.